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재미있는 그런 소식만 쏙쏙 뽑아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 라스코 동굴 벽화,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오래된 구석기 시대, 이제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벽화들인데, 그보다 아주 가장 오래된 그런 벽화에는 도대체 무엇이 그려져 있나?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을 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항상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 저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 동굴에서 발견된 벽화라고 하는데, 와, 보시면 이 양이나 염소, 뭐 사슴, 뭐 이런 식의 보이는 것 같은데, 그쵸? 여기에 뭐 이렇게 조그만 것도 보이고요. 자, 어떠한 것들이 발견되는지 한번 볼까요? 2년 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발견된 동굴 벽화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44,000년 전의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술라웨시 섬을 지도에서 보면요. 여기 인도네시아의 이쪽에 있는 이 섬인데, 거의 뭐 적도 부근이죠? 그죠? 야, 여기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올라왔을까요?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 그러니까. 그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넘어와 오기 시작했다니까. 이렇게 와서 뭐 인도 쪽으로 왔다가, 그래서 베트남 쪽으로 왔다가 건너가고 해서 정착했겠죠? 예. 44,000년이라고 전에 동굴 벽화가 여기서 발견됐다는데 참 신기하죠, 그렇죠? 이런데서 발견됐다는 게 다시 한번 볼게요, 기사를. 44,000년 전 예술 작품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보시면 이렇게 동물의 모양 이런 거, 여기 보면 이건 확실하게 아까 보이죠? 아까 전에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그림이 이렇게 흩어져서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건 뭐 멧돼지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 벽화는 지난 2017년에 발견됐다고 하고요. 술라웨시 섬 남서단의 레앙 블루 시풍4 동굴 탐사파 중에 발견됐다고 하는데, 와, 야, 이게 이런 2017년이면 진짜 최근에 발견된 거네요. 그렇죠. 와, 이런 것도 이렇게 작은, 이것도 동물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다리가 있고 이렇게 얼굴이 있고, 그죠? 예. 연구팀은 돼지 한 마리의 석회암이 적어도 49,000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두 마리의 버팔로의 퇴적물은 적어도 49,900년 전일 것이다.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 석회암이, 그죠? 43,900년. 와, 그러니까 엄청 옛날 거죠, 그죠? 예. 방사능 연대 측정을 한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4.5 너비의 석회암 동굴 벽에는 사람이 창과 밧줄로 보이는 도구를 휘두르며 멧돼지와 작은 들소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있다. 아, 이게 진짜 안 보이지만, 이게 사람인 거 아닌가요, 이게? 이게 사람인가? 잘 분별은 안 되네요, 그쵸? 근데 그래도. 근데, 벽화에서 인간의 몸이 새와 파충류 등 동물의 머리를 가진 반인반수로 묘사됐대요. 와, 신기하네. 와, 반인반수의 모습이래. 이런 거 아닌가요? 여기 인간인데 여기다가 날개가 달려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그런 거 같죠, 그쵸? 이것도 날개가 달려 있는 그런 모습, 그죠? 신기하다.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그죠? 연구팀은 이와 같은 반인반수들이 신화 같은 존재나 샤머니즘에서 자주 나타나는 동물 영혼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이 시대 때도, 그쵸,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쵸? 동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고, 그쵸? 그 영혼을 거두어가는 제사장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반인반수로 묘사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벽화가 그 시대의 민속적, 종교적 신화와 영적 신념을 반영한다. 4만 년 전에 벌써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고도로 발전된 예술 문화가 존재했다. 무려 4만 년 전에. 야, 여러분, 이 술라웨시 섬의 동굴도요, 이렇게 생겼네요. 야, 이런데 숨겨져 있네. 야, 이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옛날 사람들은 이런 데 올라가서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다가 그림을 그렸네요. 야,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술라웨시 섬
그와 이전에는 독일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4만 년 전의 사자 인간 조각상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것도 반인반수의 모습이네요. 신기하다. 재밌다. 그래서 수년간 동굴 벽화는 유럽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동굴 벽화가 발견되면서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있다. 우리도 반구대 암각화 같은 게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242개의 석회동물 동굴 벽화가 남아있는 술라웨시섬에서는 매년 새로운 유적지가 발견되고 있다니까. 야, 앞으로 또 새로운 또 그런, 그쵸? 선사시대의 그런 벽화들이 발견되겠네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게 발견될지. 그런데 일단 재미있는 소식은 이제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가 이제 갱신된 거 하고, 그렇죠? 4만 4천 년 전에 이 동굴의 벽화로,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반인반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흥분되는 소식이네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이 후속 보도,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동굴 벽화가 발견됐다든지 하면 바로바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진짜 세상은 넓고, 예, 새로운 정보가 막 쏟아져 들어와서 진짜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그죠?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아, 참, 이래서 진짜 인생이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